닭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원 레지던트 건물에서 지금 닭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 길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닭 맛집, 아니 닭 전문 요리점이 나온다고 합니다. 뭐 뒷블럭 쪽은 완전 시골 느낌이네.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와룽 식당. 와룽. 덥다. 망가방. 망가보. 망가발리. 감정이 아주 높게 해놨네. 발리 뒷골목입니다, 이제. 또 무슨 건물인데 이렇게 철장까지 쳐놓고 안테나가 있네. 조금 걸었는데 땀이 나네요. 특이한 나무네 저건. 역시 발리 스타일. 바나나 나무도 있고. 쪽으로 갔을 때, 야, 망루가 떠 있네. 저 망루의 정체는 뭘까? 망고 나무가 있네. 망고. 망고도 두 개 열려 있고. 망고 나무. 닭 요리 전문점에 가는 길. 아, 여기는 무슨 사원 같은 느낌인데. 또 게스트 빌라. 역시 어코모데이션 숙소네. 오이, 오이쿠 양반들. 망가 게스트하우스. 게스트하우스가 많네 이 안에. 여행을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는 여행을 한다면 뒤쪽에서 해도 되겠네요. 아주 이쪽은 한가합니다. 한가. 제법 걸었더니 배가 고프네. 조금만 가도 막루가 나오네. 아, 저쯤 가면은 이제 닭 요리점이 나올 것 같네요. 신발 빨대. 아이고, 찌릿네. 망가. 문이 하나 더 있네. 여긴 또 어디? 여기도 숙소. 발리 곳곳이 숙소네. 센티아. 네, 숙소이긴 한데 대부분 숙소가 한눈에 봐도 한 50년 이상 돼버린 아주 오래된 숙소네. 오래된 숙소.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얼추 온 것 같은데 갈 때가 문제네. 갈 때는 그랩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네. 그것이 답이네. 그랩 오토바이도 위험해보고. 여기 또 색다른 로컬 거리네. 느낌상 딱 봐도 로컬 거리입니다. 요 근처에 있는데 열일하는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한번 찾아봐야지.
아이암 계곡. 아, 조금만 더 가면 돼. 한 50m만 더 가면 아이암 계곡 막 아이암. 아, 50m만 가면 아이암 닭인데 아이암 바카 데코. 여긴 알겠지? 아이암 그래프드. 그래프드라고 써있는 저기인가? 어이구, 완전히 동네 같네, 시골. 땀을 좀 나네. 여긴가? 그래프드. 여긴가 보다. 느낌상. 왈롱. 왜 안 나타나는 거? 아, 조금만 더 가야 되네. 10m. 10m 더 가면 되네. 와룽마미. 10m. 와룽마미. 여기는 완전히 로컬 푸드네. 여기다. 아이암 두북 막 아이암. 헬로. 아, 푸드 아이암? 아는? 아이암? 아이암 그거? 아이암. 오케이. 아이암. 아, 드디어 찾았네. 아이암 전문점 찾았습니다.